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도 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미국 고용 지표와 관련된 뉴스에 보면은 항상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공장에서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밤에요. 고지전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이유는 ADP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자 수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발표되는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표가 너무나도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가 원래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온 숫자는 무려 49만 7천 명. 아니 뭐 예상보다 두배 이상이나 더잘 나오는 게 어딨어. 뭐 25만 명 이렇게 해도 우와 서프라이즈다 할 텐데 이게 50명 가까운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지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치열한 전투가 채권 시장에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가 올라야 돼! 라는 쪽은 미국 경기 좋아! 안 봤어? ADP가 50만 명이나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안 돼! 금리 그만 올려! 라고 하는 쪽은 야, 인플레이션도 다 잡혔는데 무슨 금리가 왜 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올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드디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가 고지전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2년물 금리든 10년물 금리든 상관없이 지난 3월 달에 기록했던 그 금리 수준까지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가 고지전입니다. 자, 여기가 고지야. 여기를 사수해.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올라가라는 쪽에서는, 야, ADP 고용 안 봤니? 올라가자, 가자. 라고 하는 쪽이고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만 내려가.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자 수가 과연 얼마의 숫자가 나왔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기준선을 넘어버리면 그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기준선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항상 늘 주식시장도 그렇고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만 올라라.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자 수는 아까 ADP에서 발표한 고용자 수가 50만 명에 가까웠었잖아요. 49만 명. 그런데 예상치가 23만 명이었는데, 다행히 20.9만 명. 아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이런 거죠. 이제 위에서 막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려는 힘이 진짜 셌었는데, 아, 이게 50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 20만 명, 오,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꼭 다행스러운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은 3.6%로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임금 상승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4.4%면, 지난번에 나왔던 CPI가 4% 아니었나요? 그러면 물가보다도 임금이 더 올라가네요? 야, 이거 먹고 살만 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 정말 고용이 좋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숫자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50만 명에서 본 숫자보다는 다행이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네요. 특히 이번에 좀 중요했던 것은 4월달 고용지표가 29만 명인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바뀐 숫자가 21.7만 명으로 7.7만 명이나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도요, 33.9만에서 30.6만으로 3.3만 명이 감소했다. 원래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는 그 전달, 전전달 거 숫자를 좀 바꿀 게 있으면 수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 이거 보니까 한 10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미국의 고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는 예상치가 이게 녹색이었는데, 예상보다 항상 그동안 굉장히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잘 나온 것이, 오, 잘 보시나요? 예상보다 굉장히 오랜만에 안 나왔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게 진짜 오랜만이라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실업률이 세상에 뭐
1970년부터 그려봐도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진짜 타이트하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지전이라고 얘기했던 올라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하는 그런 싸움은 과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가 방송을 찍는 11시 기준으로 10년물 금리가 어제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올라가, 50만 명 봤지?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발표된 이후로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년물 금리는 좀더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이후에 하락했고요.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2년물 금리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7월 FOMC 금리 인상이 확정된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 게 자, 지금 벌써 94.9%가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은 지난 한달 전에는 50%였는데 이미 지금 95%면은 이미 뭐 금리 인상 25bp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건 뭐냐면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그 전망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 내년 3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채권시장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온 고용지표도 중요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일 텐데요, CPI요. 이 CPI가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위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 지표가 가장 유가도 높고 물가도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가장 낮을 수 있는 수준이 이번 6월 달 지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지표는 3%대, 뭐 잘하면 2%대 물가까지 나올 텐데요. 그 물가가 나오면 시장이 또한번 환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이후로는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어쨌든 더 낮아지기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끝나거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작년 한해 동안에는 미국의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금리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달러가 여전히 약한 모습, 특히나 오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신흥국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고용지표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림이 이런 그림들입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공장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요. 미국이 지금 다시 한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진짜 오랜만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층 기사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생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대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장이요? 그저 할아버지가 거기서 일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서도 우리가 일할 수가 있나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디지털에 익숙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공장에서 어떻게 일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참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별로 보면은 어떤 주는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주에서는 TSMC 공장이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이 막 올라가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할 사람을 찾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숙련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숙련공들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다 공짜라고 합니다. 참내 진짜 미국은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성인들도 얼마든지 여기서 교육받고 일하려면 일해라 라고 무료로 지금 주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교육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 공장만 지어져야 됩니까?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자고 먹고 해야 되는 식당도 만들어야죠. 집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공장이 건설되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기가 안 좋을 래야 안 좋을 수가 없고, 고용지표가 안 좋을 래가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오늘 아침에 네이버 프리미엄에다가 글을 썼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SVB 사태하고 부채한도 이슈가 종료된 이후로 미국은 정말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을 고기를 넘기고 초사이어인이 된 손오공처럼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그 글을 올려드렸는데, 구독자분 중에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비유이긴 한데 좀잘 생각해보면 손오공은 혼자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초사이어인이 됐으니까 남한테 피해는 안 줬잖아. 그런데 지금 미국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어도 되는 거를 여기 와가지고 공장 짓게 만드는 그런 팔을 비틀어가지고 그냥 공장 짓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오공보다는 이 쉘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쉘이라는 만화 캐릭터는 다른 사람들을 흡수하면서 피해를 엄청 많이 주면서 이렇게 완전체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쉘에 가까운 거 아니냐, 진짜 악독하다, 진짜 미국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비유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쨌든 공장이 미국에 새로 지어지면서 돈들이 풀리고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중국의 공장에서는 지금 짐을 다 빼고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투자해야 될 곳은 중국보다는 미국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내용까지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은 거냐, 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없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만 알고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